안녕하세요. 2024년 1월 20일 경주에 있는 동리목을문학관에 왔습니다. 상주 문혁 문인들과 함께 문학기행 온 건데요. 동리 스님과 이 목을 스님은 대한민국 문학에 큰 족적을 남기신 분들이죠. 이제 퇴직하고 오늘 퇴직 일기 여가 활동 그 중에서 제가 하고 있는 활동 중에 문학 이야기입니다. 제가 시를 좋아하기 때문에 가끔 좀 부족하지만 시를 씁니다. 저도 시청각실에서 두 분의 시청각 자료를 먼저 보고 이렇게 이제 김동리 선생님의 그리고 박목월 선생님의 문학 내용을 같이 우리 문인들과 같이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동리는 특보가 서리로 난나라온 걸 알고 있었지. 페랭이꽃, 파랑새를 쫓다가 될 것까지 갔었네. 흙냄새, 나무빛깔, 모두 낯선 타간인데. 페랭이꽃, 무더기 저 피어 있었네. 참 아주 단순한 것 같은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즘 젊은 사람들 하는 말로, 감성, 감정, 이 감성을 적시는 글입니다. 예, 김동래 스님의 대표작이죠. 무녀도. 종교와 샤머니즘 두 가지 그것을 가지고 만드는 그런 소설인데요. 이 무녀도의 근간으로 노벨 문학상 후보까지 올라섰습니다. 영상에 우리 같이 동참한 우리 상주 무녀 문인들의 대화 소리가 많이 들어가는데 이 부분 널리 좀 이해 바랍니다. 나그네 박목을 강나루 건너서 밀밭길을 구름에 달 가듯이 가는 나그네, 길은 외줄기, 남도 300리, 술 읽는 마을마다 타는 진흙놀, 구름에 달가듯이 가는 나그네. 예전에 그 교과서에서 배운 시였죠. 여기서 보니까 감회가 새롭습니다. 김동렬 선생님의 문학하는 것에 대한 사고 중에서 이렇게 뽑아왔네요. 우리에게 부여된 공통된 운명을 발견하고 이것의 타개에 노력하는 것이 곧 구경적 삶이라 부르며 또 문학하는 것이라 이르는 것이다. 예, 문학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하시는 바를 밝혔습니다. 우리에게 부여된 공통된 운명을 발견한다. 그리고 이것을 타개에 노력하는 것. 이런 삶을 문학하는 것이다. 이렇게 제가 퇴직 일기 여섯 번째 퇴직 일기입니다. 퇴직하면 무엇을 할까? 다들 뭐 고민도 많고 걱정도 많은데 나름대로 퇴직하고는 이런 취미 활동 대단히 중요하다. 이렇게 김동률 스님의 석조물도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그 죽음 그리고 종교 이런데 좀 깊이 사고의 깊이가 되게 깊으셨던 분입니다.
이제 문학관에 좌측에 독립문학관에서 이제 우측에 이제 모글문학관도 제가 잠시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1915년도 태어나셔서 이렇게 마지막 1979년 하기 전까지 예. 구름에 달가듯이 가는 나그네였습니다. 박문걸 선생은 동시부터 시작했는데요. 우리가 흔히 아는 동료 얼룩송아지 송아지 얼룩송아지 엄마기도 얼룩기 기가 닮았네. 예, 이렇게 어린 시절 김동리와의 만남 그리고 정지용 그 시인의 추천으로 이렇게 시집 그리고 청록집 발행 예, 박준현 선생과 조준 이렇게 세 분이 만나서 청록집 청노루 먼산 청운사 낡은 기아집 보시면 풍경과 같이 몇 줄 안 되지만은 느껴지는 그런 시입니다. 산도하 구름에 달가듯이 가는 나그네. 우리네 산도 결국은 이렇게 구름에 달가듯이 가는 나그네가 아닐까. 이렇게 태직 일기 이렇게 잠시 오늘은 문학기행 이야기 해봤습니다. 아마 영상에 다른 이야기 많이 잡히는데 이 부분들 이해 바랍니다. 감사합니다.